얘기를 좀 해보면 네. 저희 회사 바로 옆에 광화문 우체국이 있는데 저 출근길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우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. 그렇죠. 아직도 우표를 모으시는 분이 있구나.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우표 수집이야 뭐 사실은 그 옛날 한 70년대 뭐 80년대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매니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좀 축소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우체국마다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. 보면 지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우표를 파는 우체국이 몇 군데 있다라고 우체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 거기 가서 사야 되고 그런 바로 또 동이 났대요. 그러니까 배추인 100일 그 우표 중에 처음으로 아마 뭐 재판을 그러니까 다시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기다리신 분들 왜 우표 사러 왔는지 저분들 중에는 평상시 우표 수집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그러게요. 계신 것 같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 7시부터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이라서 좀 기념품 같은 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이제 12시에 와서 좀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행히도 이제 1번이 돼가지고 우표를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촛불 집회를 빠짐없이 나갔었어요.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우표였기 때문에 저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. 예, 우표가 곧 인기일 수도 있고요. 지지율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쪽보다는 지지하는 측의 열정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본으로 나왔을 때도 다 매진됐다고 하죠. 근데 이번은 매진된 걸 넘어서 이거 더 해야겠다고 해서 15,000장 정도 더 지금 그 할 정도로 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공전의 히트를 하는데요. 마치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좋아하는 그 가수나 우상에 대해서는 집에 브로마이드라고 큰 사진을 걸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팔리듯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 그 우표도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3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 1위에 그 보면은 실시간 검색에 1위가 모두 다 이게 고마워요 문재인 이런 게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도 봤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놀랍다는 점이 제가 말씀드립니다. 열성 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우표가 더 가격이 뛰려면 대통령께서 잘해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잘해주셔서 가격이 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했고요. 예, 우표가 뭐 인기일 수도 있고요. 지지율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쪽보다는 지지하는 측의 열정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본으로 나왔을 때도 다 매진됐다고 하죠. 근데 이번은 매진된 걸 넘어서 이거 더 해야겠다고 해서 15,000장 정도 더 지금 그 할 정도로 뭐 재판을 그러니까 다시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기다리신 분들 왜 우표 사러 왔는지 저분들 중에는 평상시 우표 수집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그러게요. 계신 것 같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한 7시부터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이라서 좀 기념품 같은 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미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좀 축소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우체국마다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. 보면 지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우표를 파는 우체국이 몇 군데 있다라고 우체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. 거기 가서 사야 되고 그런 바로 또 동이 났대요. 그러니까 배추인 100일 그 우표 중에 처음으로 아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이제 12시에 와서 좀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다행히도 이제 1번이 돼가지고 우표를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촛불 집회를 빠짐없이 나갔었어요. 근데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우표였기 때문에 저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회사 바로 옆에 광화문 우체국이 있는데 저 출근길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우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. 그렇죠. 아직도 우표를 모으시는 분이 있구나.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. 그런데 우표 수집이야 뭐 사실은 그 옛날 한 70년대 뭐 80년대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매니